작업의 시작은 부모님의 인터뷰에서 그냥 제발 돌아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10년, 20년,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어딘가에서 제발 건강히 살아만 있으라는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기도에 그냥 미약한 나의 기도를 한 번 더 보태보고자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.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,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얼굴,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전시를 소개합니다. 저는 2005년도부터 상실에 관한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쭉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. 상실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겪은 어떤 상실감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상실감이라는 감정, 남아있는 그 감정과 대면하는 본인의 어떤 태도, 자세, 그리고 그것이 어떤 치유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결과물이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한 걸음 한 걸음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우리의 아이들,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이번 전시는 상실의 시간을 걷고 있는 이에게 던지는, 아니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요. 그 봄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을 넣었어요. 그 본다, 시각적 인지에서의 봄, 그리고 계절의 충기, 봄을 뜻하는 어떤 봄.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이 되면 되게 많은 생명들이 싹트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랑, 그리고 본다 할 때 그 봄을 함께 써서 중이어로 표현을 했는데, 그래서 최소의 봄은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희망, 미약한 기대, 어떤 첫 걸음,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인지, 이것은 봐야 한다,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 라는 의미의 어떤 최소의 봄이라는 의미를 전시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. 이제는 기억할 수조차, 변해버린 우리 아이의 모습조차 알 수 없는 그 얼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, 기억해야 하지만 조금씩 잊혀져감에 대한 또 다른 상실로 기억되고 있는데요. 실종하던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보시고 가셨는데, 저 작품을 보시면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보자마자 이게 그래 우리 마음이지 하시더라고요. 보고 싶은 내 아이 얼굴 볼 수 없고, 내 새끼 컸을 때인데 어찌 컸는지 얼굴 알 수 없고, 이게 너무 우리 마음 같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었어요. 그래서 그것이 부모님들한테 그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울림이 있었고요. 양산인 듯 우산인 듯 이런 걸 쓰고 있는데, 사실 저 물건의 용도는 뭐 햇빛을 가리든 비를 가리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1인칭 시점에 최소한의 보호막 같은 건데, 근데 사실 실내면 없죠. 햇빛도 없고 비도 없고. 그런데 실내에서 쓰고 있다는 건 그 보호막이 과잉되었다, 그래서 과잉된 방어기제 같은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. 사람에게는 방어기제가 다 있는데 그것이 과잉될 때는 더 큰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인지적 부조화가 생길 거예요. 실내에서 엉뚱하게 우산 같은 걸 쓰고 있으니까.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미스테리함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어디로 사라진 걸까? 왜 돌아오지 못할까?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으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이번 전시에는 저로서도 첫 시도이기도 했던, 그리고 실험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설치 작업들인데요. 그래서 저는 이 설치 방식에서 꼭 주안점으로 듣고 싶었던 건 작품이 쉽사리 보이지 않기를 바랬어요. 어떤 장막을 걷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렇게 목도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, 실종초상 아이들 사진 앞에 여러 장의 겹겹의 장막 같은 천을 쳤고요.
관객은 그 장막을 한 장 한 장 걷어가면서 마지막에 아이들 얼굴 앞에 서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초상이 여기 있다. 어려움을 헤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만 하고 꼭 이 이야기를 풀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싶었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세트를 만들어서 이 공간 안에서 몇 개월 동안 실을 계속 짜는 행위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것들을 촬영한 건데, 제가 아이의 뭐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그리고 의복과 좀 비슷하게 입고 촬영을 했어요.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고요. 저는 이 작업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,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지치지 말자고, 반드시 아이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,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.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초상, 우리의 시대를 비추는 초상, 언젠가 이 하나하나의 얼굴들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, 희망의 초상으로 기억되길 기도합니다.